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8장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 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 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 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 열 가지 재앙을 보고 있습니다. 열 가지 재앙은 여러 분류법이 있습니다. 다섯 개로 분류하는 방법도 있고 가장 많은 분류법이 세 가지 분류 방법입니다. 특별히 세 가지 분류 방법은 나머지 열 번째 재앙을 따로 분류를 해서 첫 번째 재앙부터 세 가지씩 묶어서 세 가지로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출애굽기에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바로를 제압하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냈다라는 출애굽기 기사에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구원사만큼 그 구원사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 첫째는 백성들을 향해서, 둘째는 바로를 향해서, 셋째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시하는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나일강에 수없이 던져진 히브리 아기들의 생명을 삼킨 심판의 대가로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갖게 되는 거죠. 적어도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생명줄입니다. 그리고 강 자체가 그들에게 커다란 경배의 대상이고 신이었습니다. 그 강이 피로 물들어 심판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는 애굽의 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일상 속에서 이런 미신과 기복과 샤머니즘이 혼재된 신앙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유언론주의적인 사고방식에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교회 용어가 다르고 세상에서 나아가 사는 삶의 기준이 다릅니다. 혼합되어 있는 거죠. 도대체 그런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어떤 가치일까요?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이 있는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슬픈 운명을 부대끼며 살아가던 한 여인을 만나요. 이름은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냥 수가성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라고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유대의 정통 남자는 그런 사마리아의 혼혈족, 특별히 여자와는 대낮에 대면을 하지 않습니다. 물을 달라고 하니까 여자가 놀라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왜요? 그럴 수가 없는 일이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과 대화가 트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제일 먼저 물었던 질문이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사마리아 여인의 인식세계 속에 가장 센 사람은 야곱입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왜요? 그 우물은 야곱의 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우물에서 대대로 그 물을 먹고 마시고 자손들이 살아왔고 또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하나님은 이런 의도 때문에 이 세상이 알아먹도록 기회를 주면서
그들이 철석같이 의지하고 살았던 부와 다산의 복을 준다고 믿고 숭상하던 애굽의 여러 신들을 재앙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부스러뜨리고 심판을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누가 더 큽니까? 라는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 한꺼번에 단숨에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을 채택하지 않습니다. 단계적으로 설득을 해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제일 놀라는 사람이 바로일까요? 아닙니다. 모세입니다. 모세는 못 갑니다. 안 됩니다. 안 갑니다. 늦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징징거립니까? 그런데도 모세를 별로 쓰지는 않습니다. 옆에서 누가 계속 거들죠? 아론이 거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로 역사합니다. 바로만 완고한 것이 아니라 모세도 굉장히 완고한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차츰차츰 무너져갑니다. 깨져나갑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꿈을 하나씩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 세상 내 인생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흉측하고 흉흉한 크고 작은 일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각 자료 같은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는 여러 가지 사인들이 묻혀져 있습니다. 이것을 센서 있게 눈치를 빨리 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뜨고 멀쩡히 바라보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덤탱이를 쓰고 마는 것이죠. 천재적인 감독들은 영화를 만들 때 그 영화 속에 구석구석 메시지와 키워드를 감추어 놓습니다. 사실 그런 영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화가 그 시대에 어떤 기호를 담고 있는가, 이런 것이 우리 눈에 자꾸 덜쳐 보여져야 합니다. 개구리 신은 엄청난 번식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복받기 위해 개구리 모양의 조각물들을 사다가 모으는 사람도 있어요. 그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질 일은 아니지만 우리 속에도 그런 혼재된 신앙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문명사회에서 400년 동안 철저하게 DNA화 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1차적으로 이런 불순물들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를 심판하고 애굽을 심판해 나가시는 거죠. 그 개구리 신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언제나 하나님의 관심은 애굽을 심판해서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백성에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게 돌아가도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스펙이 좋고 탁월한 인물이 주변에 있어도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여 치명하여 불렀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지명하고 불렀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저 하늘에 뿌려놓은 수많은 별 중에 하나처럼 아무렇게나 이 세상에 던져지고 뿌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속하여 지명해서 불렀다는 말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창조의 위대한 목적이 설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충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구체적으로 얼마나 살뜰하게 취급하시는가를 느끼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든 감각세계를 동원해서 나를 움켜쥐고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호흡과 따뜻한 손길을 강력하게 느껴야 됩니다. 여기에 눈이 열리면 다른 것이 안 보입니다.
여기에 몰두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지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열두 바퀴를 돌고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그 바람 많은 역사와 인생사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내 백성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역사를 공부해야 되겠지만 세상의 역사를 넘어서 그 속에 일관된 하나님 구속의 역사를 보지 못하면 인생을 헛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에 이런 징조를 보이시고 이렇게 판을 뒤흔들고 계실까요? 선교사적 관점에서, 구속의 관점에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나를 신부로 택하셨고 왜 기꺼이 이 초라한 나에게 찾아오셔서 신랑이 되어 주시기를 그토록 열애하시는가, 그 의미를 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많은 재앙이 본문에 소개되지만 그 하나하나마다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나의 백성을 그 사망과 도탄에 빠진 음부의 권세 밑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것을 설득하는데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왜 대단하시냐 하면 능력이 많아서도 그렇겠지만 더 대단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끈적거리고 뜨거운 그 사랑의 인내 때문입니다. 어디서 저런 사랑을 경험할까 할 정도로 기다리시고 악착같이 움켜잡으시고 결국은 목적지까지 갖다 놓는 하나님의 고집과 집념과 열심을 만나면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것을 실감합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다가갈수록 그분에 대한 위대한 노래와 탄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분이 늘 이렇게 붙어주셔서 하나님이 늘 이렇게 함께 하셔서 내가 어떻게 잘못될까봐 내 옷자락을 항상 붙들고 다니시는 그분의 온기를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내 남편이 된다면 어떻게 자랑을 안 하고 살겠습니까? 이것이 성교로, 전도로, 삶의 찬양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논제와 주제가 본문에 많지만 그 신학적인 논제와 주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는 삶, 온기를 느끼고 그분이 정말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이 깊은 진실을 대면할 때 우리 생의 모든 삶의 방향으로 그분을 노래하고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이것을 단계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득하게 성실하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성실하십니다. 그 성실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사랑하면 성실해집니다. 정말 사랑하게 되면 새벽에 어떻게 잠이 옵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속에 나타난 하나님 자기 계시의 핵심 가치가 뭐냐 하면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 얘기밖에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둘째,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는가? 이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내었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 앞에 우리는 다 스스로 고백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온 탕자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이 명령을 끈덕지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경배하라. 예배는 무엇입니까? 보통 의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특권입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이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자격증 하나만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세상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자격증, 인간이 도무지 생산해낼 수 없는 특권이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만 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예배드리고 싶다고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특권을 가진 자만 은혜의 보좌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시민권 하나만 갖고 있어도 특권이 어마어마합니다. 부통령이 가서 직접 포로를 데리고 옵니다. 전용기를 띄웁니다. 영주권만 있어도 누리는 혜택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건 세상에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관심을 가지면 얻어낼 수 있는 자격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특권은 그렇게 가지는 자격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 특권을 가진 자로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무서운 형벌이 무슨 형벌일까요? 러시아 소설에서 나오는 무임이라는 형벌입니다. 러시아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수감자들에게 그 얼어붙은 땅을 의미 없이 파괴합니다. 다음 날 그것을 또 메꿉니다. 정해진 데를 또 팝니다. 자기가 팠던 땅을 또 메꿉니다. 성취도 없고 결론도 없고 이유도 없고 그것만큼 재앙스러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이 땅을 파고 또 땅을 메꾸는 것입니다. 이게 무임이라는 형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배자라는 특권을 가지고 분명하고 의미 있고 구체적인 목적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밖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백성들을 성숙시키고 길러내기 위해서 다양한 세계사적인 사연들을 주변에 펼쳐놓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는 구속의 역사이고 성교의 역사이며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움츠러들고 위축된 여러분들의 영혼에 말씀이라는 날개를 달고 기도라는 날개를 달아서 하나님의 보좌로 다시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이 비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